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조기타는 조카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커비 스위칭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환 모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거시 경제에서 이제 상승이나 하강 국면에 따른 어떠한 그 유지 확률이나 혹은 전환 확률을 이제 추정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전이 행렬, 추이 행렬,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마커프 체인, 마커프 연쇄라는 게 과연 어떤 개념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마커프 체인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지 현재의 상태에서 전이를 거쳐가지고 미래의 상태가 이제 결정된다는 과정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런 확률적인 과정을 통해서 미래 상황은 현재 상황에 의존한다. 그것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1기 전값의 값에 의존을 하는 이산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뭐 2기 전값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기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시계열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영학이랑 이제 지리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학의 경우는 뭐 맥주 회사랑 이제 소주 회사가 있는데 뭐 맥주 먹던 소비자가 갑자기 뭐 소주로 갈아탄다든가 혹은 뭐 그냥 맥주만 계속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추이 행렬이라는 거죠. 추이 확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이 마커프 체인 모형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리학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바로 이게 지역의 인구 이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이 계속 수도권에서 살 수도 있고요. 혹은 비수권으로 이렇게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떠한 추이 행렬 같은 것을 이게 바탕으로 한 10년 후에는 과연 인구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떠한 일정 하나의 그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확률이 사실 높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마커프 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떠한 시계열 자료 어떤 관측치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예측치를 추정하는지 한번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스테이터를 통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좀 보고 엑셀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일단은 이제 빈도 분석을 좀 수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빈도 분석을 수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탭, 테이블이요. 자, 이제 임폴트랑 익스폴트라는 게 있어요. 임폴트는 전입이고요. 익스폴트는 이제 전출. 지역이에요. 1, 2, 3, 4, 5라는 어떤 다섯 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로 일단 전입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익스폴트는 여기로 전출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빈도 분석을 먼저 수행을 했는데 이제 탭을 이제 두 변수를 넣게 되면은 교차표가 도출이 돼요. 교차표.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가로를 쭉 합하 이제 행을 쭉 합하게 되면은 여기 이게 전입 인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열을 쭉 합하게 되면은 전출 인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번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1번 에서 그대로 살 뭐 이런 빈도죠. 빈도 뭐 2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지역의 사람이 1번 지역으로 전출할 어떤지 빈도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뭔가 어떤 총 어떤 이 전입 인구죠. 여기 총 전입 인구 중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눈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빈도 이게 노프레크라고 하면 이제 빈도는 사라지고 비율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율.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이제 요거로 나눈 뭐 이제 이런 게 해 가지고 결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역에 산 사람이 계속 1번 지역에 살 확률은 무려 50%나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1번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뭐 2번 지역으로 전출할 확률 뭐 16%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전이 행렬, 추이 행렬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마커프 체인의 핵심인 그런 이제 행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엑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엑셀. 자, 엑셀을 왜 넘어가느냐? 엑셀을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아까 그 나왔던 그 추이 행렬 있죠? 전이 행렬을 이렇게 딱, 확률 값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떤 기존 어떤 이제 인구 여기 인구에서 과연 이제 10년 이제 이렇게 뭐 현재 1기가 이제 현재고 이제 이렇게 9기 후인 10기죠 10기 10기에는 과연 인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행렬 이렇게 곱해야 돼요. 이제 빈도 행렬이고요. 이건 이제 전이 행렬 뭐 추이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각각 곱할 겁니다. 자, 어떻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모두 셀을 이렇게 행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m 멀티라는 게 행렬 곱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예, 절대 번지를 그냥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값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절대 번지 F4를 통해서 절대 번지를 누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Ctrl Shift Enter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 값을 바탕으로 복사해서 여기까지 쭉 붙여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미래의 값이 예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딱뭐 표로만 봐서 솔직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선 그래프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시계열을 할 때는 이제 꺾은 선형 선 그래프를 많이 봐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뭔가 지역 1, 2, 3, 4, 5에 대한 미래 인구 추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는 마커프 체인 연쇄에 따라서 미래의 값이 과연 이제 미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영학이나 지리학에서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형입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익히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